지난 토요일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보기만 봐도 시원한 이곳 바로 거창읍 대평리 하천 앞입니다. 여기는 수상안전체험장과 함께 미니 워터파크를 운영 중인데요. 보아하니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보트도 있고 이외에도 징검다리, 카약, 패들보드 등 10가지 레저도구로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심심할 틈은 없겠죠. 매일 오전 10시부터 운영하는 미니 워터파크. 쏠쏠하게 놀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이날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130명이 넘게 물놀이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깨끗한 지하수로 샤워실도 준비 완료. 수영복은 각자 챙겨오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거창에서 알차게 물놀이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동차로 가기 힘든 곳, 이제 자전거로 누빈다. 지난 20일부터 창원 사파파출소에서 특별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창원의 대표 자전거 누비자로 살피고 있는데요. 낮에는 주택가와 공원, 밤에는 학교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골라 매일 1시간씩 움직입니다. 특히 청소년 비행이 자주 일어나는 룸비니 공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조깅 트랙을 포함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고 하니까요.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폴리 누비를 탄 경찰을 보시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회색 빛깔과 은은한 광택을 가진 동굴의 무법자를 소개합니다. 함경남도 제주도 강원도에서 나타났던 관코박쥐. 지난 22일 경남에서는 함양 백무동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는데요. 관코박쥐는 코끝이 관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어 물박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동굴에서 무리지어 살면서 많게는 모기 3천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하니 이야 기특하죠. 현재 지리산에는 8종의 박쥐가 살고 있는데요. 서식지가 점점 줄고 있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매너 있는 산행 부탁드립니다. 진주에서 태어나 문화재 현판에 글을 남긴 서예가 정도준 선생을 아시나요? 오는 금요일 진주 이성자 미술관에서 서예가 소헌 정도준 선생의 특별 초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작품 중 천지인은 서예를 통해 인간의 모습과 본질을 조화롭게 담아 걸작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천지인 시리즈와 함께 이순신, 김시민 장군 어록 등 한글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겠죠.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소헌 정도준 특별 초대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영창강을 거닐며 예술을 탐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6월 15일 목요일에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